하이뉴스 곽용 기자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에 대해 희석 우려보다 히든 밸류의 발굴이 크다면 주주가치의 재고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오늘 리포트를 통해 내놨습니다. LG화학은 기존 전지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계획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신설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의 독립적인 경영과 재무상태 구축입니다. 다음 달 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분할 승인을 진행하고 분할 기일은 오는 12월 1일입니다. 우선 물적 분할만 놓고 보면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정용진 연구원은 해당 사업부가 연결 대상인 100% 지분의 자회사로 전환될 뿐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관련 이슈로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물적 분할 후 기업 공개 또는 3자 배정 유상 증자 등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분율이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와 신설법인 상장 시 구 LG화학 주주의 경우 신설법인을 간접 보유한 데 반해 향후 신규 투자자들은 직접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이러한 디스카운트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갖는 이점도 분명하다며 전지사업부의 히든 밸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전지사업부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넘버원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자들 대비 적평가를 받았다며 신설법인의 독자적인 자금 조달 시 글로벌 톱티어급 밸류에이션이 타당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신설법인 간접 소유에 대한 이슈는 LG화학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전지사업부 투자에 집중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존속법인에서도 히든 밸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석유화학 사업부의 스페셜티 강화와 첨단소재 사업부의 전지재료 확장, 생명과학 사업부의 신약, 백신, 진단 투자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뉴스 곽유민 기자였습니다.